코끝이 싸하게 차가운 공기에 아내 신발을 녹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백방으로 찾아 헤매던 시골 빈집을 운 좋게 얻어 내려온 지는 5년. 처음에 오니까 풀이 막 내 키만큼 여기 받치기 돼 있는데. 야, 근데 그걸 보고 둘이 좋아가지고 방방 떴다는 게 너무 좋아, 그 집이. 선생님, 사모님 신방석이 따뜻하게 들었나봐요. 네, 장갑이랑. 알콩달콩해도 매일 한 판씩 꼭 부부싸움 벌어지는 이곳은 단둘이 집 짓는 현장.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여기가. 환갑 바라보는 부부와 얼추 나이가 비슷한 집은 석가래와 기둥만 빼고 회춘하는 중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여태까지 살면서 잘해준 게 없어요. 뭐 해준 게 없어. 잘해준 게 아니라 해준 게 없어요. 집사람이 좀 원하는 구조로,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손으로 하나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임시 거처인 지금의 집 대신 어렵게 헌집 구해 새 집 짓기에 전념한 지 반년쯤 됐다지요. 가만 있어봐. 이게 위로 가야 되나? 밖으로 가야 되나? 아니지. 이게 맞지? 여기는 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지? 요 사이는. 그지? 여기는. 난 잘 모르겠네요. 내가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건 뭐 처음 하는 건데. 큰일 났네. 집 짓기는 둘 다 초행이라 옥신각신하기 일쑤. 모든 게 산 넘어 산입니다. 문이 잘못 시공됐다는 얘기네. 아니면은 얘가 튀어나왔던 얘기야, 얘가. 현관문 위에 박은 판자는 아귀가 딱 들어맞진 않지만 다행히 문제는 없습니다. 문이 제대로 열리니 벌어진 틈만 메꾸면 그럴듯 하겠죠. 어, 이쁘네. 어? 내 눈에는 이쁘네. 이뻐. 나만큼 이뻐. 에이씨. 손수 집 짓는 일은 마을에서도 오랜만의 사건. 아주머니, 우리 집 이쁘죠? 이쁜 건 좀 괜한 일이 좀 하더라고. 아, 이쁘잖아요. 지금만 이렇게 봐도 이쁘잖아요. 형님, 이리 와요. 그거 좀 들으세요. 창 좀 들어줘야 돼. 두 사람이 무거워서 못 들었어. 사람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동네 형님 딱 맞춰 오셨으니 창문 달기는 품앗이로 단숨에 해결할 수 있으려나요? 다시 내려. 또 한 가지를 빼먹고 했어요. 꼭 세 번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 끝이 난다. 기본이 세 번은 해야 됩니다. 야, 지금 하면서 배운대, 하면서. 장비도 다 있고. 네? 하면서 배운대. 아, 나는 진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걸 할 줄 알아. 예? 네? 에이, 다 해요, 다 하는데. 아, 내가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좀 해야 되겠어. 예? 네? 비싼데, 나한테 배우라고 하면. 안 한다면서 그래. 아, 이거 한다 그랬지, 좀 줄어가지고. 뜻밖의 칭찬에 작업 속도가 붙습니다. 그렇게 또 한 곳을 마무리했네요. 지금 잘 짓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저 아주 다행이나 봐요. 저 아주 뭐 좋은 것 같네요. 아주 시원하게 들어가지고. 두어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아버지들은 모두 목수였습니다. 어른들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집은 동네 스타가 다 됐습니다. 사오고. 아, 집이 괜찮을까? 이 괜찮을까? 괜찮지 뭐. 괜찮아요. 좋다 그래야지 저희는 뭐. 근데 이거 봉당이 되게 높게 났네. 집이 높아요. 응. 높을 게 좋지 뭐. 어른들 조언 나침반 삼아 거북이 작업 이어가는 두 사람. 기술과 속도의 시대에
우매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감동인가요? 지상 위에 집 한 채 손수 올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노는 정원. 예사롭지 않은 소슬대 문 들어서면 풍운원이라는 당호를 가진 집을 만납니다. 온갖 돌들이 들어찬 마당과 돌로 지은 고풍스런 집.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집에는 뭐 버릴 거 하나도 없지. 이게 다, 응? 이게 다 이게 그냥 처음 때 봤던 것들 다 와서 이게 다, 응?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기. 이거가 이게 무슨 뭔지 알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이게 옛날에 할머니들이 저기 무명호 그 저 벼 벼틀이야 벼틀, 벼틀. 이거는 저 똥똥이라는 게 똥똥. 아, 화장실 밑에 놨던 거. 옛날에 이제 돌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골동품이 가득. 또 어디서 돌 좀 깨졌지? 도자기도. 마구 버려놓은 것 같지만 맞춤해놓은 제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없어져도 아세요? 알지, 이제 된지. 아, 저 이 허전하지 대본. 유행과 시대에 뒤처져 버려진 고물들이 이 집에서는 작품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짜 맞췄는지 모를 엄청난 문도 있죠. 이거 하면서 내가 병원을 두 번을 끌려갔었는데 이게. 요거는 상풍백화점 기둥. 그리고 여기 요거는 저 올림픽회관 분수대. 여기는 다 역사가 숨어 있는 거야. 아주 제자리에 잘 맞춰져 있잖아. 대문 너머 집은 17채가 하나가 된 거라죠. 저리 쭉 가지.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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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곱지? 아이고, 야, 그래도 역시 힘이 있다. 죽은 나무도 갈고 다듬으면 보배. 예를 든다면 저 화장 하는 거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데 잡동사니를 황금처럼 애지중지하니 아내는 골치 아픕니다. 아니, 난 아주 그냥 질려버려가지고 아니 그냥 여기 안 쳐다보고 싶어요. 그래도 이게 다 황금이요? 이게 다 돈인데? 황금이라고 만나 그러는데 이게 발려도 소용없어요. 못하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건이 쓸만한 거는 기가 막히게 또 알아가지고 또 갖고 들어가요. 또 거기서 살살 안 보는 것 같은데 언제 가보면 물건이 거기가 저 안에가 들어가야 된다고. 아니 그걸 갖다 놓고 싶어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좀 해다 보면은 아이 갖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더라고. 아까워서. 현대사를 타본 건축물들이 헤쳐 모여 놀랍게 재탄생한 돌집은 지금도 대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고드름이 예쁘네 이놈. 뭐 이 정읍은 자주 와요. 아 이렇게 겨울이. 이 정도는 오시기로 했던 손님도 여기 18km 전까지 왔다가 도저히 못 들어오고 그냥 간다고. 20년 전 혼자서 무작정 내려온 정읍. 낡은 시골집을 고쳐 살다 손수 집 지은 건 7년 전이라죠. 힘들다 생각하면은 벌써 못했죠. 이게 힘든 것 같아도 막상 또 시작하면 재미가 있어요. 벽에 바른 황토는 단열을 위해 반죽할 때 특별히 톱밥을 섞었습니다. 아내가 함께하면서 짓게 된 황토집. 밖에서 어디 열라고?
펌프방 그 지붕 밑에. 내가 해봐. 하실 줄 아세요? 아니 몰라요. 같이 바르기도 하고 그랬죠? 조금이지만. 펌프 방 안에는 아들하고 셋이 바른 적 있네요.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며 주름지듯 갈라지는 흙집은 아이처럼 돌봐야 할 곳 투성입니다. 비가 오면 황토가 쓸려갈까 봐 청개구리처럼 울면서 지었다는 흙집. 온몸에 골병든 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침도 그렇고 그 뭐죠? 이게 뼈 맞추는 것 같이 그런 치료도 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의원에도 한 달 입원해 있었고. 요만한 그 그 작품을 만들면서 이 정도 보면 받쳐야지. 처음엔 아담한 지붕 낮은 집을 생각했지만 2층까지 올리게 된 건 특별한 나무를 만나서라네요. 이거는 저 소나무인데 금강송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이제 얘가 이 녀석이 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 가서 보니까는 이 아래부터 뭐 위까지 어디를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를 살려서 얘를 기둥으로 해가지고 짓자. 이게 저희하고 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전혀 나무를 보면서 막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 순간이 사실은 혼자 어떤 때 이렇게 좀 즐기기에 좀 아깝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사람은 오래 바라본 것을 담는다고 하던가요? 산과 나무, 자연을 닮을 수 있다면 그곳이 지상 최고의 집은 아닐런지요. 나지막한 산 아래 자리 잡은 집은 부부가 나란히 함께 지었답니다. 두 사람 손이 안 간 곳이 없죠. 나는 아궁이 방 지어주면 겨울 내내 불 떼주면서 아궁이에서 저기 편하게 놀고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뜯고 고치고 바람 잘 날 하루도 없습니다. 농사지 있다 보면 집 안팎 돌볼 시간은 겨울뿐이라죠. 이 집 시작해갖고 끝낸 지 2년 걸렸어요. 여기도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살았다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네. 하우스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이렇게 덮잖아요. 여기 숨을 쉬니까 여기 이불 밑이 딱딱하게 얼었어요. 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가 너무 즐거웠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벽돌이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집이 막아지잖아요. 그 행복감에 아, 추워도 하나도 안 추웠던 거. 황토 벽돌 만들어 17년 전 짓기 시작한 집은 아직도 미완성. 애고리야. 내가 해줄게. 교대. 기다려봐. 여기까지? 수준급 곡괭이질의 삽질은 집 지으며 보낸 지난 시간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써서 수명이 다한 후에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될 집. 우리 빨리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진짜 화장실 문도 안 달려있는데 커튼 달아놓고 맞아. 하루라도 빨리 집에 살자고 새벽까지 바닷가를. 네.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내가 집 지으면서 항상 그랬었어요. 아 이제 우리 이사 안 가도 되는 거지. 이제 진짜 정말 이사 안 가는 거지. 막 이러고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소원성 쟀지 뭐. 각시 덕분에. 맨손으로 흙을 다지고 공간 하나하나를 채워가며 보낸 시간들이 돌아보면 장하고 대견합니다.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하나 만드니까 실력이 조금 더 쌓아지니까 이거 만들어줘, 저거 만들어줘 막 그러다 보니 다 만들게 되더라고요. 나 오늘 여기서 누워 있어야 되겠다.
방 따끈따끈 하겠다, 그치? 사는 일에 완벽과 완성은 없듯이 사는 집도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어떤가요? 내 손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동인데 말이죠. 친구 따라 양평에 왔던 남편이 덜컥 사들인 집을 기둥만 빼고 손수 다 고치면서 정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새로운 거 보면서 즐거움이 있거든요. 작업하다가 이렇게 거실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 볼 때 되게 흐뭇하고 좋아요. 황토로 새로 단장한 집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천연 염색. 직접 물들인 천으로 지금은 모든 옷을 다 지어 입는답니다. 그 시절에 다 옷을 집에서 해 입은 시절이에요. 근데 내 옷은 내가 나가면 동네에서 유난히 사람들이 이렇게 내 옷에 관심이 많아.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바느질 솜씨가 좀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자투리 천이 늘 남아도는 집에서는 벽지 대신 갈라진 황토벽도 천으로 바릅니다. 다시 고쳐보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여기 공기도 춥고 그러니까 겨울 동안 막 서울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러거든요. 하룻밤 자고 그냥 집이 그리워서 바로 와요. 여기가 좋아요. 가장 익숙하고 나다운 집. 그냥 이쁘든지 좋든지 어쩌든지 내 방식대로 그냥 바르는 거예요. 집과 사람이 서로를 물들이며 매일 닮아갑니다. 자자, 왜 안 짓니? 누가 엄마 짓어야지. 곧 파랗게 풀이 돋고 야생화가 피기 시작하면 들로 산으로 옮겨 다니기 바쁘겠죠. 어떤 빛깔로 새 봄을 또 집안에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벌써 설레고 기대됩니다. 허물어지던 빈 집이 남편을 만나 환골탈태. 11년 전 함양에 내려온 남편 덕에 조카들은 외가가 생겼습니다. 한 6년 비했던 집을 내가 다시 보수했죠. 다시 지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이런 옛날 집 좋아해요. 막내가 20살 되던 해 도시 생활을 정리한 아내. 4년 전 산골살이 함께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네가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네 만드는 거예요. 그네. 이 마루도 부탁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 이 마루가 없었거든요. 이 집 자체가 저 앞에 조그만한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제가 마루 이만큼 내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솜씨 좋죠? 부터 마시면 다 들어주시네. 스트레스인 거 있죠. 스트레스. 재미지 않냐? 시골에서 이런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야, 이리 와. 말끔하게 집수리도 혼자 감당한 솜씨니 그네쯤이야 뚝딱 만들 수 있겠죠. 아, 나 진짜.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제대로 가 짧아요. 전부 다 쇼다리라고 그래. 아내 키에 맞게 높이 조절만 하면 완성. 야, 너 그만해. 근데 이번엔 너무 높아졌습니다. 왜로 높으셨대? 자기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 완전 아니야, 한참 내려야 돼. 조금씩 내 손으로 조각들을 맞춰 조립하면서 모양을 서서히 갖추어가는 재미. 오, 좋아. 이거 봐, 이거 너 이거.
가지고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됐잖아. 이 정도면 딱 좋아. 앉아봐. 어, 잠깐만. 지금 사살타 부서져. 안 되겠다, 이거. 부실 근에는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네요. 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산자락. 한적하게 자리 잡은 숲에서 벌써 여덟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손님 올 때 떼는 거지 뭐. 그리고 영하 한 10도 내려갈 때는 한 번씩 떼줘야 되고. 얼어버리니까 실내가. 산골 오지의 추운 겨울은 무엇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에이, 좀 떼야 돼. 그것도 알았어요? 도시하고는 5, 6도 차이 나죠. 마을하고 3도 정도 차이. 오. 높아요, 여기가. 해발 600 정도 되니까. 하얀 자작나무 숲에 안긴 집은 골격과 지붕 빼고 모두 직접 지은 거라고 하죠. 1년 넘게 공들이는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손 하나 안 간 데가 없어요. 전기서부터 전화선부터 뭘 하나 옮길래도요. 둘이서 옮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혹시 뭐 누가 산판에 일하시는 분들이 나를 뭐 밥 막 해드리고 이런 테이블도 이것 좀 같이 들자 그러고. 쇠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짜 맞추어 지었다는 집은 서양식 한옥. 꿈꾸던 다락방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시작이지 나는 고생 시작. 계속 만져야 되니까. 일이 또 터졌습니다. 집 주치의가 나서야죠. 터졌어. 터졌어요? 추워서 터진 거예요? 추워서 터진 거지.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나무 집은 늘 보살펴야 합니다. 오래되니까 나무 집이라 클릭이 가가지고 맥구는 계속 일이 있어요. 조금 조금씩.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이 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한 번쯤은 나중에 나이 만 50 넘어서 60 정도 되면은 그때는 한번 내려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씩은 해요. 몇 번을 옮겨 다녔을까요? 겨울엔 역시 고구마에서. 아, 너무 뜨거워. 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이 집에서는 오랫동안 즐겁거나 괴롭고 또 기쁘거나 슬프겠죠. 동고동락하며 평범한 나의 하루를 기억해줄 우리 집. 나도 집도 그렇게 숲에서 나이 들어갑니다.